저 빨간 캣타워 저거 버리고 또 4층까지 1층까지 있어. 세 개. 완전 한 차로 안 되겠어. 두 차 해야 돼. 두 차. 아. 엄청나네, 엄청나. 물 먹고 다리 쩍벌하고. 됐다, 치아. 치아 이제 밥도 먹으라. 응? 치아. 그만 하자. 안에 갈비면서 뜯을까요? 룰셋만 서기에 내놨어요. 네. 이게 이진님 같은데. 또. 그때 이진님 보내신다고. 박현아님도 보내셨거든. 아, 너무 많이 보내셨다. 박현아님도 보내신다 했고. 우와, 엄청 보내셨다 지금. 와, 이거 와. 와, 한 박스네. 와, 너무 이거. 감사합니다. 아, 우리 애기도 이런 말 양식이 또 생겼네. 룰쌤 만세. 이진님 같긴 해요. 아닌가? 박현아님인가? 해요. 됐어요. 우리 애기들 습식사료 보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이거 김기용님? 네, 김기용님. 이거는 아, 누군지 모르겠네. 근데 예감상 이지님일 것 같은데 박현아님일 수도 있고. 여튼 감사드립니다. 애들 잘 먹겠다. 애들 밥 걱정은 없겠다. 네 마리 먹으려면. 아들 난리 났다. 건전지가 없네. 네? 건전지. 어머, 작은 거예요? 이거 3A 작은 거. 얘들아 일로 온나? 얘들아. 다 온다, 다 온다. 거기다 놓으면 안 되죠. 그냥 바닥에 놔야지. 우, 송이야, 송이 도이 해라. 송이 도이. 이 소리가 어디서 많이 나네. 아, 다 몰려들었어. 송이 봐. 아이고. 추나이. 송이 도이는 처음 본다. 유니스님이 주셨어요. 유니스님이요, 선생님. 네. 어, 저번에도 또 챙겨주시더만. 그러니까. 아, 명절이라 또 챙겨주시네. 명절 때마다. 감사합니다, 유니스님. 아, 어떡해. 베스트 초이스예요. 와. 이거 하나는 옥주임님 거예요. 유니스 형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하나는 제 거예요. 네, 하나는 하세요. 열심히들 살아. 저 본사에서 뭐 선물해준 것 같다, 선생님. 저 굉장히 열심히 일했잖아요. 네. 열심히 사세요. 바르게 살고. 네, 알겠습니다. 착하게 살고. 노예다, 노예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야, 미안해. 너가 가야 될 잘 있어. 내가 잘 키워줄게. 응? 니도 이제 중성화 하자. 마늘 엄마야. 에휴. 아가들 잘 키워줄게. 아니, 아니. 아가들 잘 키워준다고 얘기하고 있다. 안녕하세요. 언제 가져가려고? 한 마리 지금 데리고 있네. 왜 울더라? 아가야도 없어지서 그러나.
근데 니도 이제 중성화하고 이제 편하게 살자. 아가야가 울던데. 아가야가 울어요? 아가야 또 밤에 엄마가 없어서 울었나? 혼자 있으니까. 아가야가 울어. 아니 아가야가 울다가 한참 있으니까 애미가 와갖고 또 어디 찾는가 또 울어서 하더라고. 숨어본다고. 미안해. 니 중성화하고 이제 니도 편하게 살자. 니 임신한 거 알지? 아이고 정말 통통하네. 니 임신해서 큰일 나가야 돼. 가면 나 호텔에 가야 돼. 지훈아 엄마 가게 갔다 올게. 이제 3단계로 된 거예요? 네. 저 6일부터인가 3단계 했잖아요. 이제 알아놓고. 뭐가? 아니 3단계인 줄 알았는데 더 확실히 보려고 아까 본 거지. 빨리 먹고 두 분 캣타워 5개 조립 라이브 방송 하면서 왔나? 응? 나 뭐 한다고 지금? 어 하고 있는 거 아니? 아니요 나중에 밥 먹고 빨리 밥 먹고 애기도 좀 보여주고 5개 조립 식사하세요. 그거다 지훈아 이거 열탄 불고기 어 오리고기 저는 아아 색깔 이쁘다 이거. 어? 그러니까요. 색깔 진짜 이쁘다 이거. 어. 목도 좀 탄탄한 것 같고. 어. 톡톡하게 좋대. 응. 약간 톡톡하네요. 디저트가. 미남 노타리? 왜 미남 로타리야? 글쎄요. 미남들이 많아서? 헐. 왜요? 우장춘로. 마치 나처럼? 말도 안 돼 소리하고 있네. 맞고 싶대. 어디 가서 빠지지 않거든요. 여자들이 줄을 서진 않아도 뭐 어디 가서 빠지진 않거든요. 추어탕 먹으러 해운대 반여동까지 왔음. 어? 농원 문 다 닫았다. 오늘 일요일이었나 봐. 그런가 보네요. 화분 하나 살랬더만. 여인초 너무 커가지고 큰 화분에 옮겨 심어야 되겠다. 분갈이요? 응. 와 근데 우리 집에도 저거 그 파키라 하고 있잖아요. 응. 벵갈이하고
와, 너무 커가지고. 그 있잖아, 왜 고무통 큰 거 있잖아. 네. 그런 데다 심어야 되나? 그러니까 고무다라이 같은 거, 빨간색. 그 큰 거. 그게 최고 좋은데, 밑에 구멍 내가. 그러니까요. 비싼 아버지 뭐하러? 화분값만 10만 원씩 이러는데. 어, 오늘 다 노네. 일요일이라 노는 게 아니라 문 닫은 것 같다. 그런 것 같네. 일요일날도 하는데 원래. 원래 일요일날도 그거 한대요. 어, 오늘 다 문 닫았다. 이렇게 빨리 문 닫아? 모르겠네요. 아, 저기는 화분은 화분집 문 열어놨네. 그냥 인터넷으로 사면 안 돼요? 아, 화분은 가늠을 할 수 없으니까 직접 보고 사야죠. 엄청 밀리네. 와. 와, 반대편에. 크기가 얼마만한지 이런 거 와. 보고 사야지. 와. 석대 추어탕인데, 추어탕 먹으러 멀리도 왔어. 여기. 차 밀려가지고. 와. 어, 나주곰탕도 있다, 저기. 나주곰탕은 그, 그냥 저 뭐고, 우리. 뭐라? 모라동에서 먹으면 되지. 뭐 나주곰탕을 여기까지 와서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. 그러게요. 아니 추어탕집 하는지 봤나? 지나오면서. 몰라요. 안 하는 거 아니에요? 하겠죠. 저 뭐 다른 데는 다 불 켜져 있던데요. 뭐. 저 할매 추어탕은 안 한다 앞에. 우리 왜 느티나무집이라고 했지? 그러게요. 고목나무집인데. 와, 이 불과 한 2m는 안 가놓고 지금 못 가고 있다. 와. 여기로 들어가야지. 그죠? 예. 네. 저, 이 사람들 와, 길을 막고 저래 서 있노? 밥 먹고 나온 것 같은데? 팡! 눈이 붓고. 비치겠지 뭐. 오줌마리 붓고 있는데. 사는 거 아이가. 아, 급해 죽겠는데. 아, 밥 냄새 진짜 좋아. 그러니까요. 아, 밥 냄새. 금방 햄밥. 밥 냄새 완전 좋다. 돌솥. 돌솥밥. 시골 반찬 같은 분위기. 우산? 우산이 사시는 분들 이거 다 알걸요? 이게? 어, 대부분 알지. 그러니까. 추어탕. 뜨거워. 추어탕. 마누레미 먹는 거 찍긴 했는데 조금 만옥이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요. 아들이네. 만땅이 만득이 해야 돼. 잠깐만. 만석이 만돌이 만돌이 맞나? 만땅이 만땅이 만득이? 만득이는 좀 그렇나? 차라리 만섭이 아까 만섭이 만섭이, 섭섭이. 만섭이가 낫겠네. 만섭이, 섭섭이, 섭이. 갑시다. 만섭아, 마지막인데. 만두기가 왔어요, 만두기가. 폭 튀어 나오는 거야. 아이고. 이쁘다. 이쁘게 생겼다, 어. 야. 응, 순하노. 흰밥 준다, 흰밥. 응.
안 순해요. 남자다. 빼빵빵. 다 남자인가 봐. 야, 얘는 깨끗하다. 깨끗하노? 응. 만두가. 야, 오, 여기 어디에요? 혼자 뭐 잘 먹고 응. 했는 것 같다. 오, 크다. 눈 봐. 깨끗하고. 만두가? 어휴, 무서워. 가자, 들어가 보자. 아, 알았어, 알았어. 들어가자, 들어가자. 누구 엄마한테 있으면은 숨어라. 니도 안 된다, 니도. 숨어라. 태풍도 오고. 숨어라. 그거 가지 말고. 그치? 지금 꼬리도 안 풀렸다. 오, 요 꼬리 됐다, 좋아. 상구가 또. 저거 닮았나? 안에 저 있다. 만서가. 아, 더불어. 고기 많이 걸었어, 아침에. 익었나? 응. 맛있나? 응. 싱겁다. 이거 간 안 가. 간 한 걸 먹어야지. 이게 간 안 가. 맛있냐, 그게? 입주인은? 간 안 하고 쓰라고. 이거? 응. 몇 개만 이렇게 내놔요. 있어봐. 봐봐. 아, 여기 온다, 여기. 여기 온다. 진짜 어디서 샀나?